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협대 전형 중에서 농촌 인재 특별 전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요강 분석이 입시의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유념을 하고, 특히 현역으로 조합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농촌 인재 기준으로 해서 농협대 입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농협대학교입니다. 취업률 100% 모든 대학들에서 취업률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재 특별 전형은 협동조합 산업과를 기준으로 해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경영과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과는 구별되죠. 정원 내로 모집하고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라든지 또는 광역시의 고등학교 출신은 제외가 됩니다. 그야말로 농촌 인재여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인재 특별전형,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의 정조합원 자녀인자, 즉 조합원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 농촌 인재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조합원이 아닌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거 불리한 전형 아니냐,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농협대에서 이 전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녀인자만 해당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는 제외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고요. 농촌 인재 특별전형은 바로 1차 합격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성적으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이 3배수 중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데, 1차 성적 즉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과 면접 성적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 1배수를 선발합니다. 즉 3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1차 합격, 그리고 1배수 즉 최종 100%는 면접까지 포함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1단계 100%죠. 배점 100점으로 하고요. 2단계에서는 1차 성적인 학생부가 60점으로 60%, 면접 성적이 배점 40점에 4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촌 인재 특별전형은 그러면 어떻게 1단계 성적을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평가 항목은 이수단위와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목이 반영되는데, 재량 교과라든지 성취평가제 과목 미반영됩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 과목이라든지 재량교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학교에 가서 했던 경우는 성취평가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것은 반영이 안 된다. 즉 석차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지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을 유의해주고요. 평가 방법, 과목별 성차 등급을 점수화합니다. 교과 영역 과목별 등급 점수 곱하기 가중치죠. 이수단위, 그것을 전체 총합을 교과 이수단위로 나눴을 때, 교과 이수단위의 총합으로 나눴었을 때 평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학년별 가중치 1학년 0.2, 2학년 0.3, 3학년 0.5, 3학년 성적이 많이 반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영역 점수와 비교과 영역 출석 항목 점수를 합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 영역 점수 환산표를 보시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환산 점수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은 90점 만점이 1등급 90점이고요. 비교과 영역 출석 항목은 결석일수가 없거나 하루나 이틀인 경우에 10점을 부여해가지고 교과 영역 1등급 90점, 그리고 결석일수가 거의 없는 상태 또는 하루 이틀 있는 상태 1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교과 성적이 9등급인 경우에는 39점이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환산 점수 불과 1을 줍니다. 그래서 9등급 최하 등급인 경우에는 40점입니다. 따라서 1차 성적은 40점에서 100점까지 여기서 성적들이 분포되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농촌 인재 특별전형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학생들이냐, 1등급 2등급 학생들의 상당 수준이라는 사실. 대부분 1, 2등급 학생들이 조합원 자녀로서 추천을 받고 조합원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서 지원한다는 점에 여러분이 유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3, 4등급 정도 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교과 영역 점수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원서 접수는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일정이 마감되면은 1월 15일까지 서류 제출을 해주시고요.
농촌 인재 특별전형은 1월 29일 수요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었죠. 그래서 아까 전형 요소에서 보았듯이 1단계 끝나면은 2단계에서 무려 면접 비중이 40% 엄청나게 많은 만큼 이 점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2단계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농촌 인재 특별전형에 1단계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면접 대비에 올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철저하게 대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협대 입시의 꿈을 실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2단계 면접과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참고하면은 충분히 면접 대비가 될 것이고 필요한 학생들은 반논술 면접팀에서는 농협대 면접 모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협대 면접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농협대 농촌인재 특별전형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팀에서 전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